자, 오늘의 할 게임은 내 전골에 뭐 넣었어? 라는 게임인데요. 자, 이 게임 뭐냐면은 그 4인 마피아 게임 같은 건데, 자, 그 4명 중에 한 명이 스파이고요. 3명은 이제 맛있는 전골을 끓이는 게임이, 맛있는 전골을 끓이면 되고요. 그 스파이는 전골을 병신같이 만들어서 전골을 맛없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 레디 아이소! 시작! 아, 그래, 당연하게도, 당연히, 방송 보면 안 됨? 이건 뭐, 당연하겠죠? 당연하지, 이건. 보자. 재료를 한 개 이상 넣을 때 수지한 자연재료가 0개면 플러스 3. 한 개 이상 넣을 때 투표가 0이면. 다 애매한데? 그나마 고기인가? 그래서, 보자. 어디로 갈까? 나 숲감! 나 숲! 찜! 나 숲 갈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금지재료, 그 라운드마다 금지재료, 그 모르는 분들 위해 설명하면 라운드마다 금지재료가 있어요. 가령 뭐 집게꼬리를 넣으면 안 된다, 아니면 불쏘시개 3개 넣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있는데, 스파이는 무조건 알 수 있고, 저희는 저 뭐야, 정보한테 가서 저거를 일일이 알아내야 돼요, 직원은. 하, 원하던 게 안 나왔네. 어쩔 수 없지. 물 속성 3개 있으면 안 돼. 물 속성.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자, 그러니까 물 3개면 지금 물 간 사람 없으니까 유적벤이 가장 무난한데? 지금 여기는 황무지고, 요거는 정보는 아마 정보는 플러스 가면 이제 그냥 재료 하나 얻을 거니까 지금 가장 무난한 건 유적벤이긴 해요. 어쩔 수 없음. 하루 한 번 벤 당해. 한 번 벤 당하자. 그러니까 지금 그 게임 터트릴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유적밖에 없거든. 유적에서, 그러니까 이거야, 유적은 아무거나 얻을 수 있어. 유적에서 물 3개 얻어가지고 터뜨릴 수 있네. 사실 1라운드부터 그러긴 어렵긴 해. 보자. 맛있는 전골 얌. 아니, 9점밖에 안 된다고? 내가 6점을 넣었는데, 씨. 아니, 잠깐만. 야, 내가 6점 넣었는데. 아니, 내가 별 3개 하고, 씨. 고거까지 해서, 씨. 6점 넣었는데, 이거, 씨. 이 새끼들, 지금 뺏길까나? 아니. 아니, 잠깐만. 뭐, 일단, 무난하고, 나 이거 좀 이상한데? 아이, 진짜 이거 그 뭐야, 둘 중 하나가 하, 이거 이씨 애매한데? 일단 보니까, 일단 제 판단은 그 마왕은 그 직원 같아요. 전판 보니까. 아닌가? 아, 잠깐만. 아, 아니다 잠깐만. 잠시. 일단 보류.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이게 뭐야, 저 정 불량배가 저기 정 접선지 가가지고 그 1점 빨려가지고 그 재료 못 얻어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긴 해. 그래가지고 일단 확실하진 않아서 그냥 패스. 아, 그래. 아, 님들 혹시 캐릭터 바꿔 주실 수 있음?
야, 우리 마왕 용사 불량배로 바꿔주라. 혹시 가능함? 자, 일단 유적 수매 정보원이니까 어디 갈 거냐. 이번에는 황무지로 가볼까 난? 오, 굿. 한번 불량배 됐다. 물 속성이 3개 있으면 안 돼. 굿. 자, 뭐 이번에도 물 속성 3개? 아, 뭔가 이상한데? 벌 또 물물이라고? 아니, 이제는 사실상 의미 없는 게 그 뭐야, 물물벤이라서 그 마왕도 용사도 가능함. 둘 다 적절하게 벤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젠 사실 뭐 없음. 투표 그냥 투표 끌린 대로 하는 게 맞을걸? 이건? 뭐 둘 중 누굴 벤해도 뭐 그냥 전 암나 배남? 잠깐만, 이거 닉변이 되던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불량배가 스팔 물속성 3개로 얻었을 가능성은 많이 없긴 하지 지금. 아! 잠깐만! 이거는 말해줘야 돼. 투표 저주 걸렸음. 투표 저주 걸렸었음. 이거 말해주고. 보자. 아, 맛있는 전골. 야미 개꿀. 그거 알아? 저 19점 중에 보면은 이게 2점이고 이게 5점이야. 저 5점에 이거 두 개 해서 6점이어가지고 내가 11점이야 지금. 응? 전골에 김, 아니 어떤 놈이 씨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김지훈 넣었어 씨. 보자. 나 이번엔 내가 유적. 이번엔 내가 유적. 나 찜 퇴퇴퇴퇴퇴 찜. 찜 퇴퇴 찜. 이번라도 사고 없으면 유적 보내드림. 마왕 유적 많이 가긴 해야지. 안돼. 뭐라 해야 되지? 저게 전골이 안 터져서 카론 효과가 안 나와. 카론 효과가 아무것도 안 나옴. 잠깐만. 먼저 얘기 듣고 꺼내자. 근데 이번에 나무 속성 두 개 있으면 안 돼. 오케이. 그럼 잉어랑 불사조 여기 가볼까? 나무 두 개 있으면 안 된다. 굳이 말하면 이제는
그러면 뭐 마음 변하자. 그렇다면 3밴으로 무죄를 증명하기. 이번에 똥전골 되면 무죄 되니까. 아예 3밴도 괜찮을 듯? 슬슬 똥전골 나올 때 됐거든? 아예 슬슬 똥전골 나올 때가 됐는데? 똥링계상? 이것빵이 잠깐만 이것빵이 몇 점짜리였지? 4, 6, 8. 미친! 개쩔어! 8회! 17점. 내가 지금 하드캐리 중인데? 지금 스파이 존나 쫄리겠다, 지금. 보자. 재료를 한 개 이상 넣었을 때 투표가 0이나 플러스 2. 대왕 오징어 촉수? 개맙 퀴즈! 게임 중반인데요. 슬슬 서로의 정체를 눈치챌 때가 되었을까요? 스파이를 맡으신 분 수고가 많으시네요. 막 덜컹덜컹 심장이 떨리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스파이 여러분들 위해 퀴즈를 준비했답니다. 지금까지 게임에 관한 문제를 냈으니 스파이를 맡은 분은 몰래 답변해주시죠. 정답을 맞히면 모든 직원에게 강력한 저주가 올린답니다. 혹시나 빈치에 걸리셨다라도 이 퀴즈를 통해 일발역전을 노릴 수 있을지는. 그럼 준비됐나요? 빠밤. 스파이의 답변은 땡!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스파이 퀴즈! 야호! 사실 스파이가 뭐 얻을만한 게 있나? 도나마나 전골에 가장 땡땡 많이 넣은 친구 이런 거 나올 텐데. 유적 양보 드림. 어디 가지? 바다감. 저 바다. 나는 바다를 가겠소. 아니다 잠깐만. 아니다 바다 가자. 딴딴딴딴딴딴. 아니 슬슬 쫄릴 텐데 친구. Fucking shit! 어떤 새끼냐? 저주로 이 새끼의 음식 부엌이 안 튀어나오는데. 야! 아 이걸 세 개를 무조건 다 먹어야 돼. 아이고 씨. 물 속성 두 개. 근데 물 속성 간대가 없단 말이야? 아니 개 웃긴 게 이 세계 내 이 세계 음식 그 뭐야 풀 속성이거든. 그래서 이번에 뭐 다른 사람이 이 세계 음식 안 넣으면 나 전골 넣어도 됨. 아니 진짜 골 때리네. 이거는 근데 맘대로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나도 이제 내가 거짓말이라고 가정하면 이제 나도 저거 되고 그냥 이제부터는 뭐 이래나 저래나 이제 슬슬 뭐 아무나 투표해야지. 누구나 가능해서 맘대로 하세요. 난 전골 망해도 괜찮아.
당원을 갚아줍시 넣었어. 상관없어 어떻게든. 응. 하여 보이시죠. 야, 어차피 지금 모두가 그 뭐야, 전골 망칠 수 있는 위치에 와서 그냥 암나 뭐 이득 가는 쪽으로 투표하는 게 맞음. 생각상으로. 아무튼 투표해 마. 아니 어차피 뭐 씨 어? 뭐야 나 1벤 그러면 1벤 풀렸는데 나 이 세계 넣는다? 야 나 이 세계 넣는다? 어? 잉어 붕어 잉어 뭐야 다음 플레이어가 업로드한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아이씨 나 누구냐 메르소 누구냐 전군에 뭐 줬단 걸 넣었어. 아 참고로 저 이번에 그 뭐야 그냥 이 세 개 안 넣고 다른 거 넣었습니다. 보자. 아니 메르소 전골 저거 뭐야? 저도 정보원 안 갔는데? 아니요 잠시만 그거 일단 위치 찍지 말고 이번 판 고민해볼게. 전 라운드 물속성 두 개였고 지금 뭐야 용사 마왕 1벤 저 2벤이거든? 그러면 상식선에서 저 혼자 트롤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음. 정보는 제가 따서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정보는 갈 거고, 자, 그러면 정보 가자. 물속성 두 개 있으면 안 되고요. 야.
야 나와라. 어. 자. 자.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우리 음식에 메르소 두 개 쳐넣은 스파이로 의심되는 분이 계십니다. 야, 야, 넌, 이거는 까야겠다. 이건 까야겠다. 지금 이게 저는 마왕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전라 때 운드 때 이 세계 하나 넣는다 했죠. 그것 때문에 일부러 지금 그거 듣고도 이 세계 두 개 넣는 건 트롤 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제가 이 세계 안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의심되는 게 메르소가 물속성임. 아이씨, 야, 이렇게 표현한 거 존나 웃기네. 메르소가 물속성인 거. 제 입장에선 마왕 자 저는 마왕 배나겠습니다. 이거는 마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속성 메르소. 전 이 세 개 그냥 한 개 넣는다고 했는데 한 개도 개도 아니고 두 개인 시점에선 전 마왕이 필 스파이 맞다 봄. 실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속성 메르소임. 이번 턴 3밴을 해야지. 예. 저 봐. 자백하자. 아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넣은 이미지 그대로 나오는 거 개웃기네. 자 투표하세요.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 벤데리겠지? 아니네. 아 저 이 세계 좀 털어야 돼서 그런데 다른 분들 이 세계 없죠? 있으시고 오케이. 그러면 한 개씩만 넣죠? 응, 한 개씩만 넣죠? 불량배님은 이 세계 없으니 한 개씩만 넣으면 되긴 하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 거 딱 하나 있는데 그 스파이 그 저주 중에 3밴 먹고도 하나 넣을 수 있는 그 저주? 있던데 여기서 갑분 메르소만 안 나오면 돼. 여기서 갑자기 메르소만 안 나오면 돼. 응. 안 나와? 야, 1점! 아씨! 아, 1점 까비! 아, 1점 개 아깝네? 야, 천굴에 메르소 넣는 거임? 전 굳이 그 저거 안 가도 될 거라고 보고
정부 아무나 가세. 매일 삼촌사인데 씨 개웃기네 진짜. 개웃기네. 아니 어차피 배 때리면 되는데. 재료 보고 생각할게요. 아니 어차피 배는 때리면 되는데 굳이 견제하기. 바다 열매나 가파를 집으면 안 된다고? 잠깐만. 바다 열매나 가파 접시. 그게 3벤인데도 하나 넣을 수 있는 거면 전판 메르소 수소 전골 됐었을 거라 걱정 안 되긴 해요 지금은. 전판 메르소 전골 될 거야. 몇 시까지 할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전 뭐 당연히 마왕 벤이지. 보자. 잠깐만 지금 뭐라 그랬지? 바다 열매나 갚아 접시라 그랬지? 그럼 이렇게 넣자? 얌! 야호! 반짝 전골이야! 개맛있겠군! 이번 게임은 직원팀의 승리라고 선언하고 싶지만 스파이 퀴즈! 혼자서 고독하게 싸우신 마왕님께 마지막 기회를 선사하죠! 역전승! 과연! 미친놈인가? 발매라님의 답변은 틀렸습니다! 내꺼임? 나야? 아이씨 개웃기네. 마하 소신! 뚱뚱뚱뚱뚱 초코민트 의욕만큼 누구대도 안쳐 어이쿠선이 미끄러졌네. 아니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김지훈 메르소 못해. 두둥 빠밤. 네. 그러면 어디 가지? 유적 가고 싶은데 마왕민이라 바다 갑니다. 보자. 다양하게 얻어두는 게 좋죠. 저는. 불사죠? 이건 뭐 그럼 또 마왕인가? 유적은 가능함. 불 얻어와서 러쉬는 가능하긴 해서 그나마? 솔직히 철라부터 그러는 것도 웃기긴 한데 유적 혼자 가면 다 나와요. 모든 재료 다 나옴. 키모이수 후자는 확률상 말도 안 되고 전자는 솔직히 1라운드부터 뭐 굳이? 싶어서 그냥 근데 그냥
모두 고려식 안전빵이 마왕 여러 대나는 게 맞긴 해. 불량배가 불사조로 주소 쓸 수도 있어. 내가 왜 넣어? 에이 짜다 짜. 아 근데 메르소 아 그 물어보면 안 되지. 점수 견제나 해볼까? LCB 메르소는 너무 하지 않죠. 무한미역? 저 이번에 유적 가봅니다. 잉어 그러면 미역이면 불량배 말고 다 가능선임. 그냥 아무나 투표하셈. 아 잠깐 용사 저거 잠깐만. 아 용사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용사 배나자. 가장 그 전골 트롤링할 확률이 혹시 저주임? 불량배 투표할 이유가 없잖아. 전골을 완성했다.
굳이 이런 걸 줘야 됐어? 아, 정보 가고 싶은데? 반어인 지느러미? 뭐 정보 먼저 가고 이번에 반어인 지느러미 전파는 어차피 성분 라운드라 3배녀도 확신 안 되긴 해. 이번에도 그냥 불량배 빼고 자유투 하는 게 맞을 듯? 그린 슬라임이면은 숲이잖아. 300만 안 뜨면 이렇게. 아니 이게 300이네. 이번에 좀 털어야지. 아, 저기. 뭐야? 보자. 무작위 투표했고 이번에 나무 속성 두 개. 나무 속성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 쉣. 이거 해볼까? 그 확정. 범행이 불가능하다. 전 그럼 숲 갈게요. 숲 가고 여기서 날 조사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 조사하면 나 조지는데? 용사 조사하면은 용사도 사실상 저 뭐야 그린 슬라임을 안 넣었을 거라.
이렇게 되면 골 때리는데. 그럼 둘은 확신이나 다름없고. 제가 제 스파이인 거 전제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메이크장 이거는 이번에 좀 털리겠다, 그렇지? 아. 이 역전각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한 명으로 몰면 다른 한쪽은 트롤링 못해서 어차피 상관없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자꾸 해산물만 나오는데, 그치? 메르소 넣어서 그럴걸? 보자. 4라운드에서 호! 내가 직원이라면 이것을 어느 때 못 손. 지금 이거예요. 직원이라면 소지한지를 전부 파괴. 일단 확실한 거는 어차피 그 이 밴만 안 당하면 전굴 트롤링 못 하는 게 어차피 저 밴 해도 저 밴 3밴에서 트롤링 해봐야 불량배 그 확 스파이 결정되는 거라. 그냥 3밴만 유지해주면 돼. 내가 됐던 불량배가 됐던.
전투기 있으니까 뭐 상관없지. 바다 아무도 안 가죠? 아, 아니다. 아니, 잠시만. 님들, 길 다 갔음? 아직 안 정했죠? 이거 번복 안 되는 게임인가? 도 먹는 거지 지금. 뭐야 지금 칠라여서 빡빡한 거면은 그럴 수 있는데 오라라 라운드도 넉넉해서 한 턴 날아가도 됨. 이번 턴 날아간다 가정해도 일화 남는구나. 바다 간 사람 없지? 바다 갈게. 뭐 대충 먹어요. 내가 님한테 저주를 왜 걸어? 뭐 쓸만한 저주가 그거밖에 없었어? 쓸만한 저주가 그거밖에 없었어? 아니 3라 동안 22포를 먹으면 되는데 뭔 소리야?
얘는 좀 아깝네. 이거 채팅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재밌는데. 당신이! 다 날렸잖아, 당신이! 다 당신이 날렸잖아! 보자. 재료수, 부적, 전골. 그냥 점수 마이너스에서 텀 밀어보자. 이거, 그거, 점수 0점 아닌? 미역 그거 무한미역 무한미역 말하시는 거면 0.1 0.1걸? 무한미역 잘 보셈 별 없음. 그거 그냥 재료 뿌리는 요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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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다. 우리 용사님이 미역국 창인이 되버렸어. 어쩌냐 어쩌냐. 자자 잠시만 자자 잠시만 지금 행동 아직 우리 좀 얘기하고 행동하죠. 아 이게 아니 이게 지금 어차피 지금도 우리 님들 둘이 나랑 불량배는 의미가 없으니까 님들 둘이 재료가 없잖아. 그래서 저랑 불량배랑 정보원 가고 님들 둘이 파밍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 보는데? 지금 용사님이 뭐 재료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미 미역국 장인이 되셔서 재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동의하면 저 정보원 갈게요. 둘이 정보원 가서 서로 견제하는 게 맞는데? 가시파리 화염기?
한번 누를게요. 정번 누르고 일단 용사 빨간 방패 많이 들고 있을 거야 지금. 응. 다행히 물벤 불벤 이런 건 아니라 네 개만 피하면 될 듯. 원래 저건데, 그치? 내가 잘 써먹었지.
아니 재료 뭐 넣었는지 말하는 걸 왜 유도하시지? 스파이키즈 지금 노리시나? 이런 데서 한번 트롤링 해줘야지. 두 분 의견만 합치하면 될 듯. 그리고 가능하면 넣었다 이런 거 두루뭉술하게 가죠. 지금 아니 모든 정보를 생각해 보셈. 전 님들이 이제 재료 님들 재료 터졌을 때 재료 최대한으로 얻어서 점수 얻을 방향성 제시해 줬는데 류향배님은 님들 재료 뭐 넣었는지 유도해서 지금 스파이 퀴즈 데뷔하고 있잖아요. 하 익숙한 정치의 맛이군. 저게 되고? 미역국 장인이 되겠어. 스멜. 에이씨 진짜. 아 어차피 마지막 라운드 가면 조졌어. 그래가지고 다 맵이 밥으로 줄 거야.
가보자. 저 숲. 아무도 정보원을 안 가. 그럼 남는 로브가 정보원을 가야겠네. 난 숲 갈 거야. 그런 듯? 당연히 방송은 끄고 있죠? 다들? 당연하겠지? 관전자 말고. 딴딴딴딴딴딴딴딴. 카론 맵피 밥 주러 왔어. 카론 맵피 밥 구했어. 갚아 접시. 유저 아니 황무지 죽는 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황무지 뭐 매서라도 나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갑파 접시면 풀속성인가? 일단 저 체류에 저거 뜨지도 않아서 상관없음. 아 무림? 무리네. 그러면 좋아. 방법을 하나 얘기해드림. 로브 3밴 하고 이거 터지면 마왕각 그 80%라는 것만 생각하면 될 듯? 어차피 로브 재료 없잖음. 어차피 지금 그 저주 아니면 물속성 저거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마왕밖에 없음. 뭔 저주야 이거? 아 미친 잠깐만. 야이 로브야 내 재료 돌려줘. 이걸 재료를 훔쳐가네 개이키. 아니 씨 에바잖아 이걸 왜 훔쳐가. 아 나 진짜 아니 이걸 왜 훔쳐가! 아이씨! 이씨! 아 나 진짜 지금! 아니 나 점수를 못 얻잖아 이러면! 아이씨 홀리 퍼킹 쉣. 이거 나 1점밖에 못 얻었어 지금! 아니! 개꿀 봤네 진짜! 하! 다 별론데? 아이 진짜 씨 어이가 없네 씨. 카론 싹 다 죽여. 로브 모가지 남기지 말고 죽여. 저 정보원 갈까요? 가고 싶은 사람 없으면 저 정보원 감?
없지? 좋아, 정봉 가자. 아니 진짜 이씨, 어? 그 남의 죄로 삥땅 치는 거 진짜 이씨. 개꼴 봤네 진짜. 내 재료! 내 재료! 개꼴 받아! 하, 쉣! 나무 속성 3개! 미안한데 나 나무 아니다. 오케이 할 거임. 나무 속성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해야 돼. 나 재료 넣긴 해야 되는데. 유적은 뭐 개털도 아니고 입 말고 나무 다 있음. 나 있을 수 있음. 응. 님도 그리고 나무 있잖아. 북을 카론 재료 베르 너 죽일 거야. 야, 오늘 유튜브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저거 터트릴 수 있는 게 난 맞고, 로브는 어차피 재료 하나밖에 못 가져갔고, 그리고 또 뭐 있냐? 지금 유적, 아니 님은 안 됨. 로브는 제외임. 말은 이렇게 했어도 재료 1대1 교환이라 님은 나무 3개 없음. 저주 빼면. 로브 빼고 셋 다 가능한데 그럼 일단 저 삼배나셈 그게 맞는데? 괜찮아요. 응. 이번에 터지지만 않으면 돼. 아니 터져도 돼. 터지면 난 확실야. 응? 안녕? 확실하고 해. 내 말 잘 들어. 불사 그린 불사 전골? 뭐라고? 불사 그린 불사 전골? 보자. 정보원 내가 간다. 오지 마셈. 오는 즉시 쳐요. 응. 재료는 있음. 왜냐 카론이라 똥 전골 맨에서 재료 추출 가능이다. 오늘 전골 매피가 배불러 했어. 불은
보자. 이거 끝난 것 같은데? 이거 끝난 것 같은데? 내가 끝났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너잖아. 뭐라고? 야, 이러면은 거의 마왕인데? 아니, 얼탱이가 없네. 잠깐만. 아니잖아. 잠깐만. 자, 일단 놀라운 사실 소년 확시입니다. 마왕 아니면 로브인데 일단 지금 까놓고 말해보자고. 이건 로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게 마왕 1벤이라서 나무 혼자 3개 못하는데 지금 마왕이 저거 스파이라고 해도 로브가 지금 숨을 하나 넣었다는 전제가 돼버리거든요? 뭐 해명할 거 있으심? 해명할 거 있어? 마왕이 스파이 가정 로브 왜 숨 넣음? 넣음? 로브 스파이 혼자 세계에 가는 자 해명할 거 있으신가요? 해명할 거 있어? 지금 해명할 거 있어? 어? 없으면 소녀는 숲 안 넣었고 안 넣은 거 제가 확인했고 저는 3벤이고 그러면 마왕 1벤 상태에서 숲 3개 넣으려면 이미 숲을 하나 넣어줘야 돼.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지 않아? 생각하심. 어깨 생각하심? 제가 왜 말해줘야 돼요? 스파이 퀴즈 도와주시려고? 제가 정보원에서 소년 뭐 넣었는지 봤고요. 확실한 건 숲은 하나도 안 넣으심.
그러면 저 확 그 삼벤이었는데 그 뭐야 잉어 전골 같이 이 세계 전골도 아니니? 저는 확백임. 제가 보증한 소년도 확백임. 이 상태에서 마왕 vs 로브인데 마왕은 1벤 당한 상태라 혼자 숲 3개 못 넣음. 즉 마왕이 스파이어도 로브님이 숲 1개를 넣어줘야 터지던 상황인데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설명 가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 설명 없으시면 별 미역국이 맛있긴 하지. 국이 맛있긴 하지. 근데 이건 국이 너는 틀렸어. 오마에 애가 소래가 지가 이건 국이 아니고 전골이다. 오마에 전골을 무시할 생각이야. 내 탓이군. 아이 진짜 내 탓이군 이스마엘. 야 근데 아 그래 여러분들 한 라운드 만에 모든 걸 밝혀냈습니다. 개쩔지. 한 라운드 만에 모든 걸 밝혀냈어. 로봇 3벤하고 행복 전골 끓이죠. 만약에 중간에 터지 이거 나 이거 넣어야 돼. 만약에 터지면 마황임. 혹시나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아하! 얌! 이번에 저 말고 한 분 정보원 가시죠. 전 바다 갈게요. 야 아니면 다 같이 유적 가서 야 재료 빨리 말해봐. 금지제로 말해보세요. 무한미어? 오케이. 니들 3유적 가서
스파이도 우리 뭐 뒀는지 모르게 할래? 무한 미역이지? 어차피 지금 안전해. 아이씨 점수 개짜네 진짜. 4라운드에서 이 재료를 한 개 이상 넣은 직원은 누구? 아 이거 왠지 이건 들킬 것 같은데? 방금도 이제 지금 3밴이라서 계속 음식 하나씩 가져와. 어 틀렸습니다. 케밥 퀴즈 케밥 퀴즈 땡. 망 정보는 한 번도 안 갔잖아. 응. 여기 전 그러면 다른 곳. 응. 숲이랑 황무지 가 저기 갔으니까 나 황무지 가겠군. 정보원 터트리는 거 봐라. 그린 슬라임 대왕 오징어. 저 이 세 개 하나 넣어요. 괜춘? 아니 넣을지 말지를 얘기해야지. 더 넣을 사람 있음? 아이씨 아이씨 웃기지 마! 그러면 저 하나 소년 하나 마왕님은 다음 턴으로 하죠. 이번엔 참으시고. 마왕 다음 턴에 두 개 넣으셈.
다음 정보원 제가 갈게요. 응. 나 가도 될 듯. 2라운드. 난 정보원. 네, 푸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본! 자, 물속성 두 개입니다! 메르소! 잠깐만, 응. 마왕, 응. 이 세계 두 개 넣으신? 응. 소년, 저는 이 세계 이번 판 참자. 세계 터진다. 이봐. 아, 메르소 속성도 잘 봐야 돼. 메르소 속성도 잘 봐야 된다. 아니 진짜 이 재료 찾고 저거 하는 김바이 치는 거 말하지? 응? 야호! 반짝 전골이야! 아! 얌얌 얌얌 스파이 퀴즈를 보자 라고 선언하고 싶지만 스파이 퀴즈를 풀 시간입니다! 빠밤! 과연? 야, 이거 누구냐? 야. 과연 스파이 퀴즈의 선택은? 답변은? 틀렸습니다! 아, 잔드렌 저였음. 얘들아, 저기 만드라고라 내게 뭔데? 만드라 내게 뭐이 혹시 마자카 혼자 마자 아씨 개웃기네 진짜 아 근데 이거는 응? 이거는 아니 씨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고래 뭔데? 이 진짜 이 사람들 진짜 그냥 다 드립시러 왔어 지금. 아 이거는 근데 아 너무 여기서 너무 그 라원이 너무 힘내버렸어. 아 이게 아 그치? 이걸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 근데 그치? 어 하... 아 이 타이밍 때 이 타이밍 때 너무 지금 이거인 거 보니까 처음에 재료 세 개 얻는 거 시작했나 보네? 그치? 이거가 처음에 재료 세 개 얻고 시작하는 걸 거예요. 이거는 마우스 안 올라가네? 아무튼 그렇고 그냥 그걸로 풀 어느 정도 얻고 시작했나 봐. 그래서 이제 2라운드 때 이걸 이제 시도를 했는데 상대가 나였다! 응, 상대가 나였다. 아쉽지만 상대가 나였다. 벌써 거의 12시 다 돼가가지고, 똔똔똔똔똔똔똔똔똔. 다음에 또 할 수도 있지? 유적 가고 싶은데
유적 사람 존나 많잖아. 그럼 정보원 감 제가. 이미 선피 박았어. 진짜 개웃기네 진짜. 이걸 선피를 박아버리네. 보자 지금. 유적 말고는 되는 사람 없지 않나? 마왕만 3벤 하면 될 것 같은데? 단단단단.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진짜 아이씨. 아니 조평씨씨. 야 소연. 근데 미안해. 사실 나도 이 세계 하나 넣었어. 이건 잠시만. 이 세계 이거 이 세계 충돌인지 한번 봅시다. 저 이 세계 한 개 넣음. 뭐야? 아, 그걸 미리 말하면 어떡해? 지금 아이씨. 근데 이러면 마왕은 확실 같지? 단어인? 단어인 픽하면 안 되겠네. 보나마나 나볼 것 같은데? 조졌구만. 조졌다! 아 끝났다! 이거 하필 날봐버리네? 옆에 제트키 보면은 뭐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음.
아니야 아니야 야, 조용히 넘어가. 조용히 넘어가. 조용히 넘어가. 아 저거 이 세계는 안 뜨는구나. 하긴 저기 오물 외소 이런 거 있으면 오기 하겠네. 오락할 수 있잖음. 그거밖에 탑 없지 않나? 아니면 물속 세계거나. 다 가능함. 제 입장에서 로봇님이 스파이라 이 세계에 넣고 거짓말 했다 도르? 그 뭐야 소년이 이 세계에 두 개 넣었다 도르? 제가 스파이면 왜 시작부터 거짓말을 함? 이거 이 세계 도르 같은데? 끼케마야 6점 7점 얻는 거 거기서 거짓말 할 이유가 없음. 아 마왕 조용히 시켜야 되는데. 넌 거 다 말해줌. 3개 넣으면 3개 다 말해주고 그래서 정보 캐면 다 나옴. 체류 이거 삿됐다. 사실 한 그 5분 생각해보면 나인 거 나오거든. 지금 바로 나오거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좀 삿됐다 진짜. 미역국 장인. 이거 최대한 깽판 치고 가는 거밖에 없어. 지금 막고라야. 아니 막고라도 아니야 사실. 나 지금 잉어를 넣었다는 걸 반쯤 인정해버려서 막고라도 아니고 그냥 난 이미 스파이야. 지금 그 잉어 넣었다는 말 내가 이거를 지금 깜빡하고 저거 말해버려가지고 씨 여기서 이색이 넣었다는 걸 실수로 말해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거하게 실수해가지고 이미 스파이인 거 밝혀졌어. 나오니 하나만 넣었겠지. 그거 두 개까지 나올 순 있음. 예전에 한번 봄. 진짜 개 헛소리 해야 돼. 저주 없어도
두 개까진 본 적이 있어서 저주 걸리면 네 개였나? 그랬던 걸로 알거든요. 물론 확률이 겁나 낮은 건 맞아. 이미 스파인거 밝혀져서 지금 최대한 아가리 돌리면 돼. 파노인 될만한게 유적맨이랑 저긴 해서 투표 이 둘로 쪼개면 될 듯? 사실 잉어팡 넣은 게 진실이 시점에서 거의 다 내가 인정한 시점에서 이거 사실 나 조졌다 노르거든. 나 지금 사실 지금 나 이거 뭐냐면은 어디 있어? 나 이거 해도 돼 지금. 사실상. 에? 대립이지? 반노인? 저거 물 속성이니 저거 넣을 수 있는 게 바다간 저랑 유적간 님밖에 없음. 참용하잖아요. 아이 끝났어 이거. 마음 행복해로 돌아간다 지금. 이거는 내가 진짜 과학이 실수해가지고 이랑까지 어떻게든 망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씨. 하 실수 너무 과하게 했어 여기서. 나 뭐 못 넣었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니, 나 진짜 지금 요거 때문에 당연히 나 재료 있다고 생각했어. 하 쉣. 아마 메르소 덩어리 존나 많을 거야 지금.
잠깐만 지금 붉은 버섯 없잖아. 붉은 버섯 아깝구만. 이거 수련의 메타 노릴 수밖에 없어 이러면. 사실 그냥 지금 헛소리만 존나 하자. 붉은 버섯 될 사람이 불 속성이랑 황무지일걸요? 초반에 걸려서 이거 수련의 메타 가야 돼. 어쨌든 입을 존나 놀려야 돼. 이거 생각을 못 해. 저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내 탓이다, 에이헤브. 모브는 황무지 간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배나자고 모르겠네. 응. 셋 중 하나라고 보는데. 이번 투표 마왕 나 소년 중에 하나에 빼는 게 맞다 봄. 어차피 로브는 붉은 버섯 주술 타이밍이 안 나옴. 아니 이번엔 좀 풀어주지. 이번에 차라리 저 살려주고 터지는 거 보는 게 맞아.
이건 뭐 진짜 그냥 아가리 진짜 뭐야 의미 목적성 없는 아가리만 둥둥 뛰어야 돼. 목적성 없는 아가리만 둥둥 뛰어야 돼. 사실 이거는 뭐 의미가 없어. 가론 전골 싫어.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하, 여기서 한 20점 나올 것 같은데. 이세계 충돌. 이세계 충돌. 지금 한 10점 이렇게 나오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응, 어차피 니제로 무작위야. 아 제발 메르메르메르 막 일단 이 세계의 종골 나오면은. 아니 저 혹시 빙의물이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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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님들 이런 말하기 죄송한데 3라 동안 제가 3밴 된 게 두 번인데 그동안 꼴랑 17점 좀 먹고 있으면 나도 슬슬 좀 카론 매피 밥 배고파하잖아. 아니 님들 생각해봐. 이대로 쭉 가면 점수 터짐. 점수 없어서 라운드 끝나. 갑화 접시? 나 있나? 있구만. 저 일단 황무지 감. 황무지 올 사람 있음? 늦으면 매피밥으로 줄거야. 카론 매피밥이야. 야 근데 3라동안 17점이자 진짜 풍도 나가리슬로 어쨌든 1라운드라도 더 잡아먹어야 된다 지금. 다행히 이제 여기서 저주 물려놔가지고. 아니 나 황무지 간다니까. 아이 진짜 이 사람이. 어차피 황무지는 이런 데는 여럿 가도 되는 건가? 생각하면 내가 범인이야. 어차피 누굴 조사하던 점수 적게 나왔다 돌으라
뭐 할 말 없음. 이건 재료 아끼는 게 나을 듯? 안돼! 자, 저 할 말이 있는데요. 3라 동안 제가 2라 3벤인데 꼴랑 17점이면 저 살려줘야 된다 보지 않은? 이대로 가면 라이더 아님? 점수 부족해서 터질 텐데. 아 근데 잠시만, 나 살리면 또 어? 그 뭐야 재료 야랄낼 것 같은데. 고민되네. 근데 이미 로브 벤했다 그러면 나 3벤도 애매하네. 마침 접시 날아가면 조지는데. 어차피 예, 여기서 투표 저거 하나 뭉개놨기 때문에 3맨 당할 가능성은 적어요. 이 세계로만 안 터지면 됨. 이 세계 폭발은 골치 아픈 게 시민이 넣은 거라고 우겨도 할 말이 없어서 이 세계 폭발은 안 당하면. 이거 잠시만, 그러면 마왕 말고 이 세계에 넣지 말죠. 또 재료 저주 터져서 이 세계 당하면 안 되니까. 응. 마왕은 이 세계에 좀 있던 것 같으니까 적당히 넣으시고 나머진 걸 추천. 둘은 이 세계에 넣으면 이번 라운드 이번 라운드만 불안하면 마왕이 재료를 두 개만 넣으면 되는 거 같음. 그러면 3색이 안 되고 2색이 된다고 가정해도 저나 소년이 스파이인 게 기정사실 되잖아. 그때 조사 한 명 하면 되지. 투표 져주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 세계 저주 먹을 일 없을 듯? 마왕 말고 넣지 말죠? 뭐 망하겠지 당연히. 근데 이러면 누가 됐던 망할 재료 넣고 터질 거 아니야. 3펜이 없잖아. 이거 재료 아끼셈. 그게 나을 듯.
300이면 전골 터져도 확실히 하나라도 챙겨가는데 그것도 아니라 이거 아마 터질 것 같아. 지금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지금 열을 쓰고 있는지 보입니까? 이거 진짜 개하드 트롤인 거 진짜. 야 진짜. 전골 망치고 말았다. 아니! 아이 뭐야 이게! 존나 어렵잖아! 무한미역이나 반어, 반어인지는 둘 다 있고. 어차피 니들 나 의심하고 있잖아. 한 잔해. 어차피 니들 나 의심하고 있잖아. 한 잔해. 응, 저주야.
저주야? 아니, 아니 이거 억울한데? 저주 걸렸음. 뭐 어쨌거나 상관없어. 이미 망한 거, 그치? 아씨, 그 저거를 성공했어야 된대. 아니, 이거 까놓고 나 3면당 하면 또 점수 깔짝 당할 거고, 어? 그러면 지금 몇 라 남았냐? 3라밖에 안 남았는데 저거 점수 다 채울 수 있음? 막말로 3라 남았으니 1라운드는 트롤링 한다, 트롤링 들어간다 치면은 님들 2라 만에 60점 그 스파이 견제하면서 넣어야 되는데, 아니 정확히 말하면 스파이는 나 저거 뭐야 확실히 안 줄 거니까 사보타지 할 거고, 두 명이서 2라 동안 저 점수 다 채워야 되는데 가능할 거 같나요? 이거 나 풀어주고 해야 돼. 나 이거 풀어줘야 돼. 제가 말하는 사보타지가 전골 트롤링 말고 점수 안 넣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스파이가 점수 안 넣으면은 지금 3라, 사실상 2라 동안 두 명이서 60점 채워야 되는데 이건 님들 도박수 걸고 나 한번 믿어주자. 그게 가장 좋지 않음? 이게 왜 안전빵인지 모르겠네. 이 세계 두 개씩 퍽퍽 넣어도 1인당 30점 안 될 텐데? 이 세계 4점이니까 한 명이 이 세계 퍽퐁 넣어도 8점임. 거기다가 세 개 넣으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이 세계 못 넣을 거고. 이건 저 풀어줘야 돼. 야이. 한통놈이 지키들 맵핑을 끌고 와서 니들 머리통을 니통을 전부 엔케파리로 날려버리겠어.
전차를 차가 없으니 매피를 몰고 와서 베르한테 이를 거야. 할딩 효과가 뭐지? 체력 효과로 파괴할 때마다. 함열맨, 함열맨 그대야 달아났다 오늘도. 난 오늘도 그대만 생각해. 함열맨, 함열맨 그대죠. 아 괜찮아요. 정보원 제가 감. 이걸 겹치네 까비. 함열맨 그대죠 살아났다 오늘도. 난 오늘도 그대만 생각해. 함열맨, 함열맨 그대죠 살아났다 오늘도. 난 오늘도 함열맨, 함열맨 살아났다 오늘도. 히히, 너희 전골은 매피 밥이야. 입 말고 다 넣었음. 헤! 무한 전골, 야미! 불사조 날개 죽지 전기전갈 꼬리. 넣을 순 있겠는데 어차피 이번에 저주가 없어서 3벤 당할 거야. 그래서 뭐 의미가 없긴 해 이번에. 아마 점수 먹고 끝나겠지. 아, 이거 어렵다. 함열맨 그대죠 달아났다 오늘도. 난 오늘도 그대만. 안녕하세요. 날씨가 씨가 좋네요. 오늘 하루는 유적에서 산책을 하며 여유를 즐기는 게 어떠신가요? 카론 통신이었습니다. 살아났다 오늘도. 난 오늘도 그대만 생각해. 암열맨. 아니야 이거 아마 안될거야 점수. 여기 미역국만 해도 그 요거 점수 은근 높아가지고 지금 몇이야? 23점은 솔직히 넣을만해. 세이서 이세개까지 잘 조율해서 넣으면은. 저 이세개 하나 넣을게요. 저 이세개 하나 넣을게요.
아 근데 여기까지 온 것도 진짜 처음에 혼자서 걔 하드 트롤링 했는데 그치? 이거 씨 이거 내가 심 직원 치기였으면은 이미 잉어 빵? 지랄 노 하고 이미 카론 2라운드부터 배제됐어. 이미 거기서 배제됐어. 이게 봐, 안 돼. 스파이 퀴즈! 이건 망이겠네? 야호! 야호! 카론! 모두 매피 후 매피 밥이야! 잘가! 와! 와! 자 아무튼 오늘의 내 전골의 모노소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아이.